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바로 영도로 웃겨납니다. 초당 100원씩 하는 영상 돈으로 아프리카의 이제 영상 트위치, 과거 트위치, 처럼 이 영상 돈회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써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는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영상 돈회를 해주시면은 그거를 보고 제가 뭐 이 꼴이 미동이라도 한다, 피식피식 거린다 그러면은 이제 웃은 걸로 간주해서 오늘 웃긴 분들에게 이렇게 10분이죠. 예. 10분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상금을 좀 정해놨습니다. 예. 뭐 자잘하게 이렇게 저렇게 걸어놨는데 제일 개꿀 상금은 문상 10만원이네요 그쵸? 예. 문상 10만원 그리고 제가 테무에서 받았던 조이스틱 5만원짜리 만원짜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선 게이밍 키보드 구대기고요. 무선 게이밍 키보드 요거는 좀 쓸만합니다. 예. 서브로 쓸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기프티콘. 예. BBQ 황홀, 롯데리아, 핫 크리스피 버거, 예, 기프티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꽝은 없어요. 꽝이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 웃겼는데 상금 받으려고 하는 건데 꽝 느낌은 내가 봤을 때 문상 5,000원이나 핫 크리스피 버거 같은 거예요. 예, 구색 맞춤으로 넣는 것들 이런 것들만 피해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요번에 한번 해보고 괜찮다 재밌다 하면 제가 그 이 많은 이제 뭐 유튜버나 그 BJ분들 뭐 스트리머분들 많이 쓰시는 요 의자 전용 의자 요거 이거 이름 뭐였더라? 클라우드 체어에다 얘기해서 의자를 한번 상금을 한번 걸어볼게요. 다음에 할 때 뭐 안 되면 제 사비로 할게요. 아주 한 40만원에 달하는 게이밍 체어까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저희 집에도 세 개인가 있는데, 세 개는 제가 다 써야 되는 거라서, 제가 못 드리고, 이 컨텐츠에 좀 괜찮다 싶으면 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상금으로 걸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코트를 웃겨라. 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돈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딱 한 시간만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돈의 초당 100원입니다. 웃는 거에 대한 기준도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웃는 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뭐 웃을 때 조금 피식일까 그냥 무표정으로 있을게요. 그냥 그 디폴트 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폴트 표정은 이겁니다. 예, 딱 쌉정색. 예, 딱 정색을 하고 볼 거예요. 예, 근데 정색을 하고 보는데 여기서 표정이 조금이라도 미동이 있거나 예, 그러면 네, 상금 드리는 걸로 하고 상금은 돌림판으로 여러분들의 운을 보고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시작해 볼게요. 이거 타이머가 안 되네. 적용이 타이머 적용이 안 돼요. 이거 하나 잡아놓고 버튼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해놔라. 이거 했었는데 저번에 했더라고요. 이거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 말고 저걸로 해도 저걸로. 뭐 이걸로? 네. 해봐봐. 정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소스를 좀 찾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저를 웃길 만한 소스를 좀 찾으시면은 아주 좋지 않을까. 아이고. 간지러우셨나봐요. 어우 시원해. 지금 켜져 있는 거죠 저거. 잡지를 못하는데. 엑스 어쩌고저쩌고 그거야. 없어요. 프로그램 안 끈.
뜨는데요? 뜨는 거 아니에요? 어 된다. 뭐야? 그건 없애고. 아 되는데 이 더블 클릭 안 해서 안 뜨는 거였구나. 게임 그거 없애고. 어, 없앴어요, 없앴어. 아 이거요? 됐어? 뜨는데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인지 안 보이거든요.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기? 마우스 올려놔봐. 그러면 어딘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우측 마우스. 여기 있네. 어. 이 뒤에 숨어 있어. 짠. 오케이. 시간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더블 클릭하니까 뜨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컨텐츠 시간은 정확하게 1시간으로 잡읍시다. 1시간으로 잡고 갈게요. 1시간 1분 두고 시작합시다. 자, 곧 영도로 웃겨라.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의 기준도 랄프야 여기다 텍스트로 써놔. 네. 웃음의 기준 무표정. 무표정이라고요? 응. 열 분 딱 채워지면 그냥 바로 돌려버릴게요. 예. 인스타 릴스는 안 될걸요? 예. 하셔가지고 네, 본인이 유튜브까지 업로드 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좀 귀찮을 듯. 예. 네. 웃음의 기준 무표정이 아니라 랄프야 좀 자 영도 들어왔습니다. 과장 나와. 과장 얘 과장 어딨어? 지금 내 바빠 죽겠네 진짜. 아 당신이 과장이야? 네 제가 민원관. 너희들이 먹다 남은 족발 뼈다구 같이 생긴 거 과장이라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그 직원 교육을 똑바로 안 시켰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잖아. 무슨 일이요? 근데 인간 동료도 잘 가. 무슨 일인지는 나중에 집에 가서 듣고. 이게 웃겨요? 감사합니다. 뭔가 웃길 것 같아갖고 자꾸 우참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돈에 때문에 제가 아주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난이도가 더 올라갔을 겁니다. 월요일이면 과연 방송 켜주세요. 안 돼요. 제발. 미친놈이네 있어. 이거 또라이네 이거. 이 새끼 이거 또라이인데? 아, 왜 우세요 니마. 그만하세요. 끊겠습니다. 안녕.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분 저거나 랄프야? 와, 이제 세다 확실히. 아, 이제 재능 충이야. 아우, 오지현님은 내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 피지컬이 상당합니다. 일단 한 분 나왔습니다. 방금 보내주신 분. 상금은 여기서 정합니다, 여러분들. 돌려 정하는 거고요. 꽝은 없습니다. 예, 가장 작은 상금은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에이, 뭐야? 내가 했던 거잖아요. 뭐야 이거?
예, 네. 아니 근데 이거 했던 걸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여러분 좀 크게 보시라고. 여러분 좀 크게 보시라고 한 거라서 이거는 제가 안 웃었습니다. 하도 많이 영도 나오는 거죠. 무대 열중쇼. 무대 열중쇼. 무대 열중쇼. 무대 열중쇼. 무대 열중쇼. 무대 쇼. 무대 열중쇼. 열중쇼. 쇼. 열중 슛! 예고편이요? 어, 예고편 만들어 지겠는데. 아 근데 마랑님이야. 지금 부인은 뭐 하나? Like 왜 물음표를 하나? 대중들의 웃음 코드를 지금 거부하는 건가? 참았습니다. 참은 거예요, 이거. 예. 이건 참은 거죠. 예. 어, 빡세네. 영상 나오고 한 3초 내지 5초 정도까지만 봐주세요. 그 이후로 내가 그냥 여러분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 웃었다 웃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너무 짜치는 행동. 맞죠? 예. 3초 내지 5초 정도. 예. 딱 그 여유 시간. 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금은 뭐 제가 막 크게는 못 걸었어요. 어, 문상 5천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게이밍 조이스틱, 게이밍 조이스틱 근데 구대기, 하나는 구대기고 하나는 5만원짜리고 하나는 유선 게이밍 키보드 구대기고 하나는 LED 무선 게이밍 키보드고 하나는 BBQ 황홀 하나는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예. 꽝은 안 넣는 게 맞죠? 여러분들도 초당 100원씩 나한테 주는 건데. 자, 코트 루켜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고요. 봅시다. 날 먹고 가자. 아, 나 최준님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하시는 캐릭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저 때는 내가 재밌게 못 봤었어. 최근에 하시는 건 되게 재밌으시더라고. 휴대맨이야, 휴대맨. 오빠가? 휴대소에서 잭슨 남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 여러분. 근데 이거, 이건 좀 아니다. 맞지? 이거는. 예. 네, 이거는. 좀 그렇잖아. 맞지? 얘는 좀 그렇다. 짜친다. 왜 검열하냐고. 이게 이제 아 그래 내가 호들갑 떠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 오케이 알았어 해봐 한번 해봐. 휴잭맨 드립. 휴게소에서 잭스한 남자. 그래서 휴잭맨이고요. 예. 재미없네요. 젖단 드립을 쳤지 왜. 아, 그럼 제가 휴잭맨입니다. 휴잭맨. 휴게소에서 잭스했어요. 그래서 휴잭맨입니다. 지랄을 한다. 지랄을. 예.
아, 담배 피고 싶다. 잠깐 돈에 하지 말아보세요. 담배 한 대 필게요. 예. 네. 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영상이 나오니까 담배 말리네. 불 붙이기 전에 바로 볼게요. 이런 십세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설쳤다고 올리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사진에서 땀내 나는 새끼도 처음 보네. 육수 흠뻑 젖어가지고 저게 뭐냐. 형님, 방금 그 대새끼랑 한판 스파링 뜨고 싶습니다. 야, 이 시부라 새끼 뭐 걸그룹이야? 야,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야, 이 시부라 멸치 지금 저 새끼 잡는다고 운동하고 있대요. 아니 왜 한국형이라는데 병신이 왜 파닥파닥거려? 생선이야? 아니 이 새끼 그래도 의지 근성이 있네. 존나 밸런스 안 맞네. 누구는 시부라 이렇게 그냥 파닥파닥거리는데. 아니 솔직히 비교 불가. 이 새끼는 시파타치 인생이고. 아 이거 존나 웃기네. 선배님한테 마라탕을 왜 찾아달래? 야! 어! 선배가 니들 뭐 지갑이야? 어? 돈 맡겨놨어! 난 저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선배님 마라탕 좀 사주세요. 그리고 탕도 같이. 지혜야 뭐 사달라고? 탕! 탕! 이빨이 흐르르 야! 발성 지린다, 저 아저씨. 마랑 아저씨. 야! 마라탕 사주라 했어! 지리네. 자, 이분도 적어 놓으세요. 두 분 지금 웃겨주셨, 벌써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두 분이나 저를 웃겨주셨습니다. 상금은 여기 있습니다. 예. 어, 세안해? 이 새끼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임마.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 이러고 있네. 아, 아 야! 세 분입니다. 세아까지. 이따가 10명 모이면 돌릴게요. 돌림판. 예. 10명 모이면 돌림판 돌릴게요. 담배 하나 피고 합시다, 여러분들. 진짜 아, 나 담배 너무 피고 싶은데. 아, 못 참겠어 담배를. 잠시 멈춰 놓으시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영상 전에 오프로 좀 해놔 지금. 오프는 제가 못 건드려요. 아니 오프 기능도 해놔야지 항상 랄프야. 그래야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고 쏠 거 아니야. 오케이. 오프는 이제 이걸 없애는 오프. 자식이. 일단 지금 보내주시고 제가 담배 다 피고 나서 그러고 할게요 여러분들. 예. 아니 뭔가 뻘하게 웃겼어. 마랑님은 아까 거는 뭐 매그네릭인가 그건 별로 안 웃겼는데 야 하는 게 웃기네. 담배 빨리 피고 영상 다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꺼놓은 건 아니라서요. 예, 자동 재생만 꺼놨어요. 사진 왼쪽 사진 무슨 배가 불알 같다고요? 그래서 제 배가 베랄이 베랄. 예. 자, 영도 봤습니다. 잠깐 보고 계세요.
예, 상금은 여기 있습니다. 게이밍 조이스틱 두 개, 게이밍 키보드 두 개. 근데 하나는 구대기, 하나는 괜찮은 거.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문상은 5,000원부터 10만원까지 있어요. 비비큐 황홀도 있고요.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도 있어요. 세트예요, 세트. 그쵸. 한 3,000원짜리 해가지고 10만원 받아가면은 개이득이죠. 자, 진행하기 담배 다 폈습니다. 진행할게요. 자동지선 켰습니다. 야, 저기서 캠파이어 진행해주고 레크리에이션 하고 그랬던데네. 야, 저 뒤에 꽃 봐봐요. 너 결혼해도 되겠다. 뭐 어떻게 웃긴 거야 이게? 뭐가 웃긴 거야? 너무 좋지 않냐, 그치? 고마워. 아, 안재현님, 결혼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아, 쓱 쳐다보는 게, 아, 이혼하셨지? 아, 이혼 개그. 예. 네. 네. 발을 갈고 나면 갈다 보여. 형님, 지금 여기 다 지금 갈아엎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장물을 다시. 아, 이 돈에 맨날 나와가지고 난 이제 안 웃어. 아, 망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살을 그가도. 도끼질은 일격 반사. 한 번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져야 강이 되는 걸까. 좀 위험했어요. 예. 자, 지금 세 분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7분째고요. 세 분 나왔습니다. 열 분까지만 딱 받을 거예요. 예. 그래서 돌림판 돌려서. 예. 근데 저 상금 다 하면은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최고 상금은 문상 10만 원이니까요. 예. 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당 이제 그 한 개로 정해 놨으니까 크게 부담 가지 않는 개수예요. 최저죠, 최저. 열 분 다 모이면 아니면 이제 시간 다 소모가 되면은 그때 돌릴게요. 돌림판으로. 막시나 해볼까? 뭐야 이게? 디코 위아리로 내려간 거. 물었다. 아, 디코 낚시. 아.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저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고 웃으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제가 뭐 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건 암살 영상인데 암살 영상은 보내지 말아 주세요. 제가 그래도 인터넷 방송 이제 10년 넘게 해 가지고 이제 14년 차인데 관록이 쌓여서 웃을 거, 웃으면 안 되는 거 구분할 줄 압니다. 예.
미친놈 아니야. 뭐 치킨 먹고 북닭 흔들어라. 뭔 소리야 개새끼가. 조합 해버릴까 보다. 예. 저런 거는 보내지 마세요. 예. 어우 영상이 좀 긴데요. 배그다. 평지로 갔을 때 어? 갑자기 왜 뒤돌아? 오우. 아 형님 아 아니 이걸 아 이걸 봐. 오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네. 아유,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어요. 예, 왜 이런 영상을 보내시는 거죠? 예, 네. 어떻게 이렇게 웃냐? 뭐지? 전현무, 전현무 아저씨. 한신포차에서 소주 들고 뗀 적 없습니다. 경복궁에서 기화를 무슨 훔쳐요. 슈퍼주스를 무슨 6개월을 할부를 합니까? 돌아가는 꼴이 아주 엉망진창이군. 엉망진창. 뭐야 이게. 예. 일단 지금까지 세 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세 분 나왔고요. 상금은 여기서 이제 돌림판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 자, 영도로 웃겨라 컨텐츠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예. 돌림판 돌려가지고 열 분이 꽉 차면은 누군가는 무조건 문상 10만 원을 받아가는 거고요. 예. 꽝은 없습니다. 바람에 굴러가는 거 아니면 지가 굴러가는 거야? 와, 살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아, 너무 잔인한 영상 아니야? 아,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하다. 살려고 저렇게 몸을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고양이한테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아이고 쥐야. 예, 결국 잡아먹혔겠죠. 예. 몸이 저게 사람 몸이냐? 진짜 싫어. 어, 진짜 역겨워. 이 새끼. 아, 진짜 싫어. 난 내가 너무 싫어. 저분도 네 번째예요. 자, 웃은 분 네 분입니다. 얼으라.
아우. 아우. 저거 죽여버릴까? 엄청 구수하고 맛있겠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게요? 요새는 닭갈도 안 나. 닭갈이 나야지 싶은 내가 맛있는데. 내가 닭새끼를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게 써서 내가 아까 그 닭을 잡아 먹은 거야? 그래서 미친 거 이거 이거? 와 어이, 진짜 시골 인심. 에헤이. 아이고 조졌네 이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한국에 온 지 오래되신 외국인 근로자분께서 큰 소리로 맞은편 외국인 근로자분과 아 컬투쇼 너무 재밌지. 야! 한잔해! 아니요 나 술 안 먹고 뭐야 왜 안 먹어? 한잔만 해! 아 뭐든 자꾸 너나 많이 먹어. 야! 너 왜 반말해? 내가 형이잖아. 형이 주는 건 괜찮아. 그 생중감 관련쌈 골탑쌈로 건너 쌀걸쌈 군쌈중 혀 한국 말로 해. 너 왜 자꾸 니네 나라 말로 말해? 너랑 나랑 같은 나라야 이 멍청아.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아 설마 똥꼬를 긁네. 아유 외마터 그거를 어우 좋아 죽네. 아유 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내가 계란 넣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넣고 정말 잘 말았습니다. 김밥 말듯이 말아서 딱 여기에 있어. 제 손에 느껴져. 메모리폼 베개 광고. 오 너무 세게 때리는데. 오 너무 깨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깨져야 돼. 열었을 때요. 이게 그대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계란이 좀 오래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너무 세게 때린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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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사람을 잡아 죽이네. 아유 아이 무슨 미용실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조폐요. 자 양념 막차. 자 양념 막차. 아 씨발. 자 이거 꼰술의 민족 제품. 어우 투명하다 투명해. 이빨하고 솔직히 저 광고 방송이야? 광고를 저렇게 정상 수식 광고. 야 빡세네. 야 몇 명 웃었냐 나 지금? 지금이 6명 웃었어? 아 나 너무 많이 웃었어. 아이 상금 다 나가겠네. 이거 뭐 상금 돌림판 하는 의미가 없네 이거. 하이 참 진짜 참아야겠다. 이거는 디베비 영상 아니에요? 아니 이건 디베비 영상이잖아요. 아니 기괴한데요? 아니 이거 다크웹 영상을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소리도 너무 무섭고. 예. 음침한데 뭔가? 편집을 좀 이상하게 했어. 뭔가 슈퍼마리오 점프하는 소리 같은 거라도 넣으면은 띵띵띵띵띵 하면 다니면은 웃기긴 했을 텐데 그냥 뛰는 소리랑 막 호흡 가빠져가지고 저렇게 헉헉거리는 게 좀 되게 기괴하네. 예. 자, 지금 6분 나왔습니다. 6분 나왔고요. 자, 생각보다 내가 너무 웃음을 해프게 웃었나봐요. 지금 한 3분 정도로 추려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문상 10만원이 가장 좀 맛있어 보이는 상금이죠, 지금. 예. 문상 10만원. 저거만 안 나가면은 제가 그래도 오늘 개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도 하나 씹힌 거 있는데요. 이거는 재생을, 재생 되네요. 집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always keep an extra key handy. 여분의 열쇠를 두었으니까. 우기 대리님 그거 싶었어요. 이거 못 봤던 거죠. 우기 대리님. 진키 1님이라. 이거 있네요. 네. 아유, 이거 너무 옛날 거잖아. 예, 약간 고전이다. 선배님한테 마라탕을 왜 찾아달래? 이거 봤던 거. 다 봤어요 이제. 예, 두 분 못 본 거까지 해서 다 보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안 이거 이거 디뱀 영상인데 이것도. 너무 뚱뚱하다 사람이. 예. 어제 제가 이걸 해버려가지고. 실격. 이미 인간이 아닌 상태예요. 이번 실패를 한다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예, 다음 거 볼게요. 일단 하이에나가 딱 오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어깨가 물리도 괜찮아요. 이 목만 조심하면 돼요. 오늘 어딘가를 물리고 뜯기고 그냥 살점이 뜯어 나가시겠구나. 하지만 당황하지 않겠다. 이 하다가 덤빌 것 같으면 바로 팔 중이다 이렇게. 덤비면 팔 줘! 팔꿈치 줘! 자,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팔은 내줬지만 얘는 가장 중요한 이 머리 부분이 노출되죠. 그래, 바로 해줘라! 그냥 놔! 그럼 놀 때 해줘라! 걸고 그냥 인사형 이렇게 줘요! 예. 웃긴데? 웃겨. 웃음이 내가 너무 예쁘다고? 그러게. 오늘 6명이나 웃어버렸네. 문상 10만원만 안 나오면 그만이야. 10만원만 안 뜯기면 된다는 마인드? 내가 제일 베스트는 뭔지 알아?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이거 뭐 별거 아니야. 황홀 별거 아니야. 게이밍 조이스틱 어차피 테무에서 받은 거 갖다가 그냥 내가 쓰지도 않는 거 새건데 드리는 거야. 게이밍 조이스틱 게이밍 키보드 전부 다. 근데 내가 뜯기고 싶지 않은 부분은 바로 바로 이 부분이야.
이렇게 이렇게만 지키면 그만이야. 여섯 명 나왔죠? 요거 지켜보자 한번. 문상 한번 지켜보자. 좋아요. 안 나오길 바래야지. 자, 이제 24분 남았습니다. 네, 시작한 지 35분 정도 지났고요. 여러분들 초당 100원이에요. 꼬꼬뱅숑님의 영도. 아이고, 하나, 이거 너무 옛날 얍. 싸이월드 시절이잖아. 하나, 둘, 셋, 저 아저씨 최근에 저기 근황 월드컵에 나오시더라. 180kg이야 사람이. 어유, 어떡해요. 뚱보 야구단 재밌는 컨텐츠다. 나도 하고 싶다. 저도 해주면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어요. 뚱보 야구단. 고양이 성대모사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이 키우는 고양이. 네. 예. 와, 상황이 좋다. 와, 또 있죠?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키웠던 MB가 키우는 고양이. 너무 귀여워.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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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이러니까 오, 랄로. 뭔데 잠깐만. 아니 왜요? 야, 이 씨발아. 오, 기승전결 확실하다. 아, 영도로 또 저 마지막에 저 소리 낸 거야? 요, 재밌는디? 재밌는디? 묻힌 거 있어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날로님 거 다음 거죠? 지금 이게 해볼게요. 이거. It's okay, girl. 오빠 너 팬이에요. Wanna back? Yeah? You want a bag? Oh, they can see. 괜찮은데. 세다. 날리니까 봐줘. 잠깐 붙였어. 오케이, 틀어줄게. 미안해요. 락 통요. 갑자기? 홀리. 너무 세게. 오, 너무 키가 너무 큰데. 오지현 씨? 오지현 씨 키가 184 정도 되지 않나? 와, 저렇게 맞고도 웃어? 자, 부팀 포기하지 않고. 자. 아, 이거는 진짜 정말.
충격이 있어요, 저 정도면요. 예. 이게 보고 치는 것과 안 보고 치는 것과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저 보면 정말 안 무서워해요. 저거 다 연출된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예. 그 맞는 입장에서 예. 아이고. 저거 다 연출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저거 다 연출된 거고 저거는 영상 밴 때릴게요. 예, 다 연출된 거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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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치즈만 있어. 치즈 있다. 오케이, 기다려. 왜 이렇게 신났니? 뭐야? 뭐 치즈 가지러 갔는데 김치를 왜 가지고 와? 미친놈인가? 아니 치즈 가져온다며 왜 김치를 가져와? 무슨 뭐야 저게? 자, 그 주먹이 운다 영상 이제 안 받을게요. 왜냐면 저거는 진짜 그 하기 전에 다 사전에 예약이 돼 있었고 다 예 제가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저 그 명현만님도 계시고 했을 때 다들 몸 푼다고 이렇게 샌드백 툭툭 치고 있었는데 저도 그냥 가가지고 샌드백 오랜만에 치네 하고 툭툭 치고 원투 한번 줬더니 안 돼요 하시더라고요. 예, 그 UFC 관계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저 일반인들이잖아요. 방송인들은 아, 코트님 안 됩니다 하시더라고요. 도전. 예. 됐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내리세요 먼저. 뭐야 이게? 아 저는 제목이 있어요. 제 제목은 재료가 부족했던 미라입니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안 돼. 영정자잖아. 영정기릿은 안 돼요. 영정자잖아요. 영정자는 안 됩니다. 따가지 없다, 이거. 응? 오. 어휴. 자, 젊은 애들, 며느리든지 딸이든지 가슴이라 차는 게 뭐예요? 저쪽 끼? 비누를 수납을 막 문질러는 게 어디지? 이거 넘겨. 왜 자꾸 이런 영상 보여? 왜 지금 뭐 테러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이 깜짝이야. 뭐야 머리 바보가 잘라갖고 뭔 재밌는 영상인 줄 알았더니 나도 족같아 씨발놈아 하면서 갑자기 야 뭐야 주... 미국 가셨어?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어? 뭔 영상을 보내신 거예요? 강태 잘했어. 어이 김현대야, 아이, 어이. 강태야 이거 좀 나오고. 이거 좀 지금 뛰는 거 좀 지금. 들어오너. 김홍남? 네. 어. 제가 이거 좀 찝찝해서 그런데. 와. 붕대가 하나가 없어. 똥 쌌어? 똥이 계란말 했구나. 응? 계란말 했어. 응? 어 소주 다 먹었나? 소주 한 병 드세요. 이게 맛있다. 어 육회가 그렇게 굵게 나와? 그 육회 어. 아니야. 어? 갈비살이야. 얘 왜 이래? 어?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게 이렇게 두껍고 한데.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 사는 몇 살이야? 조롱마을에 사는 72살 장관아버지예요. 그래, 노인네가 왜 전화했어? 지코야, 너 요즘 너무 딱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발놈이 노인네가 그냥 뒤질 때가 됐나, 이 개새끼가. 아유, 시발놈이 그냥 좀. 어? 뭐 말 살만큼 살았으니까 진짜. 보따 영상 많이 보내시네. 홀리. 자, 묻힌 게 있다고 하셔서. 청년대 메인규님 파이팅, 포항공대 김윤재 파이팅. 동성 커플 응원해 주라고요. 고문호 고등학교 전두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부산대학교 김태경님 파이팅이고요. 흥흥대학교 박원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것만 파이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잘 봐, 멍치들의 싸움이다. 뭐야 이게?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장로님인데. 장로예? 예. 네. 장로 드래곤이에요. 나 몰라. 인간이랑 놀아주네 얘가. 귀찮아 보이는데 계속 놀아주네. 뭐 AK 47 뭐 그거 진짜 건전. 오, 맨스티어. 이 가사는 여기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오케이, 좋았어. 맨스티어. 와, 난 이 노래를 내 지금 눈앞에서 지금 바로 앞에서 내가 그 뭐 되게 건전해. AK 47 맞고 사망한 외할머니 그 말대로 악소리 47을 외치셨지. R.I.P. R.I.P. to my sweetie grandma. 복수는 나의 거 그놈은 긴장하라 grandma. 지옥 같았던가 정폭력. 엄마라는 작자의 수차례 등장 공격. 나 약했던 과거는 깔끔하게 청산. 피해는 피 두고 밥 차에 그 끝까지 청산. 야, 이 개X야 왜 할머니를 이 개X야 AK-47형 이 X야 싸친 있다는 게 그게 이 개X야. 건전해! 그게 어떻게 건전해 이 개. 야, 이 개X야 여기 할머니도 없어. 니는 살인마야. 니는 나니까. 니는 할매 살인마야 X야. 랜덤 채팅을 한 시간째 하고 있는 이 남자는 정상인을 만나 기뻐한다. 그런데 그럼 잘 그린다. Yo, you're cool. You're cool. That's not. 독. 부끄럽게 드시네요, 혹시. 돈. 부담이 슬픈 일, 마음 일, 아픈 일 있었나 봐요. 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길. 에이, 씨발 재미없다. 자지가 나왔어. 이거 또 AI 또 딥. 딥페이크 영상으로 또 저거 하네. 아 진짜. 아 저 AI 진짜 무섭다. 진짜 맞지 알표야? 아 저 AI 진짜 미친 것 같아. 아 뭐 하는 거야 진짜로. AI 미친 것 같아요. 저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예? 미친 기술이네. 아니 어떻게 목소리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저런 걸 하지? 미친 것 같아. 와
진짜로. 아니요, 아니요. 전 저렇게 방송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상담 김은식입니다. 아, 인터넷 계속 끊겨요. 네네네네. 인터넷 끊기신다고요? 아, 씨발, 게임하는데 계속 끊겨요. 자, 냉사대폰 다시 한번 뽑아주시고요. 아, 몇 번째, 몇 번이 가는데. 예, 고객님 그러면 일단 랜선 한번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저희가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신호 가세요. 네가 뽑아와서. 예, 고객님 그러면 일단 저희가 처리했으니까요. 오히려 AS기사 부르고 어디 있으면 AS기사 갈 겁니다. 와우, 안 나온 거 혹시 있을까요? 누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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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카 안 뺏어먹을게? 누나가 테리카 안 뺏어먹을게? 누나라는 단어에 저렇게 반응하는 거야? 누나가 테리카 뺏어먹을게. 아니야? 누나가 안 뺏어먹을게? 테리카 뺏어먹지 마? 어, 그만 좀! 사색시! 새색시! 새색시! 오케이? 엄마! 새색시! 새색시! 제발. 오! 어떻게 조금 위험했고요. 안 나온 거 이걸 거야 아마. 광주 이마트 앞에 지나가지 마라. 죽는다 진짜. 서전트 TV 씨발로마 이 개새끼야. 광주 이마트 어디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오포저 내일 가까이 씨발로마 서전트 TV 씹새끼야 이 씨발. 아니 쿠키 원탑은 나도 정상수님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정상수의 행위 햄이 천천히 다녀올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그러면은 전 뭐 여기 다녀올까요? 네, 싫은데 여기 놀까? 네, 싫은데 여기 놀까? 여기 놀까? 여기 놀까? 여기 놀까? 여기 놀까? 이러면서 농락을 합니다. 자, 여기 놀까? 싫은데 여기 놀까? 싫은데 이 새끼야. 자, 그러면 여기 놀까? 여기 놀까? 여기 놀까? 그럼 세 번째 다녀오세요. 아, 그래? 그 싫은데 여기 놀 건데 병신아. 자, 그러면서 농락을 하면 상대방 기분 나쁘겠죠? 어, 그러면 전 여기다 놓을게요. 아,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고요. 저는 여기다 놓습니다. 그럼 전 여기요. 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저도 한번 빠르게 여기다가 빠르게 놓도록 합니다. 어, 여기다 왜 놓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뭘 물어보세요, 그런 걸. 짝짓기 없이. 자, 근데 한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 하얀색이 상당히 이쁘게 잘 놓으셨네요. 그러면 내 거 떼고 제가 하얀색으로 바로 들어. 뭐 정신 빠진 놈은. 안 나온 거 있다고 제가 이따 틀어 드릴게요. 안 본 거 없이.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한시경에 열차 기다리던 학생입니다. 후배님이 갑자기 열차가 들어오는데 저를 밀쳐버리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어허. 아버지 장례식도 안 간 새끼야 갔다 왔다고? 어여? 어허. 이상했어요? 여중생 섹스 이상해? 한창섭 이재명 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표 아 그래서 둘을 합쳐서 문재명 문 모르는 거야 가루야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저런 방송을 한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마 저것도 딥페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명이 문제명이. 예. 문제명. 예, 딥페이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저를 좀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좀 세력들이 있어 가지고. 오, 뭐야 이거? 뭐야?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아내를 위해 중국 음식점을 찾은 남. 아, 참기 어려운데 이거. 이거 뭐 먹을까? 짜장면. 짜장면. 비린가에 두부를 비린가에. 예. 예. 직선뿐 아니라. 안전자세 또한 군인의 모습. 드디어 짜장면이 네? 나오고.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 됐다. 이제 그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만할게요. 시간 다 됐어요. 안녕하세요. 부배입니다. 저는 오늘 바타가 왔어요. 우와! 바타. 야! 우와! 우와! 야! 우와! 제이먼 아, 재밌었어요. 어? 구조 대타? 아유, 싸가졌는 새끼야. 어? 안녕. 야, 이 새끼야. 왜 혼자 있어? 같이 놀자. 아, 나 이거 너무 웃긴데. 홀리 쉣. 묻힌 거 이제 다 털어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영상 동네 오픕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만 안 받겠습니다. 오, 뭐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오징어 게임의 세상 속으로 오신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야? 쪽 풀린 문제? 나잖아. 잠깐 뭐야? 다시 들어보게요. 뭐야? 아, 갈 때까지 가버린 코트. 아, 뭐야, 나 닮은 어떤 아줌마인 줄 알았네. 쪽 풀린 냄새? 헐, 저게 진짜 딥페이크네. 아까 것도 딥페이크였고. 온 세상이 딥페이크다. 진짜 딥페이크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예, 당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묻힌 거 좀 틀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랄프야. 앞으로는 그 온 오프 이거 버튼 네가 해놔. 어? 그 온 오프 버튼. 그냥 없으면은 없어도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오프로 해놓으면 딱 보기 좋잖아. 혹시 묻힌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 묻힌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봤고요. 예, 네, 봤던 거고요. 묻힌 거. 윤석열 대통령이 키우는 고양. 뭐요?
고마워요. 봤고요. 발을 갈고 나면 그걸 딱 보여. 이거 봤고요. 에,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어, 다 봤어, 다 봤어. 오케이. 오늘 그러면 그 총 웃은 사람은 17명입니다, 7명. 예. 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7명, 예, 이제 상금 돌림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가볼게요. 자, 그 리스트 주세요. 웃기신 분들. 저 웃겨주신 분들. 리스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가 걸릴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제가 또 확실하게 드릴 건 드리고, 그러고 나 다음 주는 여러분들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 주 일요일은 코웃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거 클라우드 체어 걸게요. 예, 요거 40만원짜리 요거 괜찮죠? 요거 진짜 괜찮은 의자예요. 제가 뭐 광고 그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 체어 로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걸로. 다음 주 꼭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 꼭 참여해 주시고, 예, 배달해 드리는 걸로. 우리 집에 있는 저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새 거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새 거를. 예. 새 거를 보내드리고, 뭐, 색상은 요걸로 하죠? 요거 이뻐요. 요거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요걸로 드릴게요. 새 걸로 요 색상으로 여러분들 집 주소 보내주시면 요거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로. 예. 알겠죠? 그거 하나 걸고, 뭐, 다음 주 뭐 문상이랑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제가 구성을 잘 해가지고. 제가 쓰던 거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자, 그, 랄프야. 저 리스트 좀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좀 써놓고 합시다. 여기다가 좀 써놓고. 여기에는 그게 안 되는데? 아, 여기다 적는 게 안 되네. 옆에다가. 돌리돌 돌림판은 그게 안 되네. 그러면은 텍스트장 하나 열어야 되겠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상금 주인공들, 예, 누가 문상 갖고 싶으세요? 상금 주인공은 카라칼 품바님이랑 푸르 연보성이랑, 어, 세아랑 카카오랑 다람 쥐방울이랑 강남 247이랑 행운이입니다. 이분들이에요. 자, 카라칼 품바님부터 가볼게요. 카라칼 품바님, 예, 계세요? 계세요? 자, 총 7분입니다. 카라칼 품바님, 과연 무엇을 가져가실지. 갑시다. Stop it. 과연 문상을 10만원짜리 가져가실까요? 과연 뭘 가져가실지. 황금 올리브 술. 황홀이면 괜찮죠. 예, 황홀이면 괜찮은 편 아닌가요? 어, 황홀 기프콘. 예, 황홀 기프콘 드립니다. 카라칼 품바님 축하드려요. 자, 다음은 이제 푸르연보성님입니다. 푸르연보성님의,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당첨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넣어놔야 되나? 빼야지. 어, 가져갔으니까 빼야지. 어. 아니,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 아,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네? 저희가 줄 수 없는 건 빼고 황홀 한 개 더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황홀. 황홀 깁콘. 빼면 확률이 올라가.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어, 뒷순서가 사기니까. 그냥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순서 순번 정해가지고 빼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뺀다고요? 그게 맞지 않아? 황홀은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야 10만원 받아갈 확률이 더 크지 않아? 아니, 그럼 뒤에 한 사람이 이득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순번을 또 이걸로 정하면 되지. 아, 핑거로 정한다고요? 어, 되도록이면 10만원 주는 방향이 좋지 않아? 그래요, 그럼. 어, 오케이. 그 품바님 갈게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자, 그 다음에 푸르연보성님.
아니야, 다시 갈 거야. 다시 해서 세아랑 그리고 카카오 다람 쥐방울님. 예. 네. 순번 정해가지고 강남 247님 행운이입니다 까지 해서 가보겠습니다. 주자는 총 7명이고요 순번 마지막 순번 걸린 사람이 진짜 개이득이겠죠. 그죠? 근데 누가 먼저 10만원 뽑아가버리면은 또 그것도 개이득이 아닌가. 예. 라스트로 하고요 시작해볼게요. Let's get it. 가자. 누가 꼴등할까. 순서 진짜 의미 크죠. 10만원이 안 뽑혔을 때는 받아갈 확률이 크니까 세아는 진짜 운이 없고요. 세아 첫 번째고요. 자, 마지막 순번이 진짜 유리할 수 있어요. 10만원이 안 나왔을 때. 자, 카카오님 다람쥐. 자, 순번은, 자, 순번 이렇습니다. 세아 1등. 세아가 1등, 2등이 푸리언보성님, 그리고 3등이 행운이입니다. 그리고 강남247님이 4등, 그리고, 카라칼품바님이 5등. 운이 좋으세요. 카카오님이 6등, 그리고 다람쥐방울님이 7등. 자, 요 순서대로 갈게요, 이제 진짜로. 자, 자, 진짜 갑니다, 이제. 자, 첫 번째 순서, 코트 세아입니다. 세아, 예. 세아 순서예요. 갑니다. Let's get it. 정지. 과연, 세아의 운명은 10만원 가나요? 아, 유선 게이밍 키보드 구대기. 예, 만원짜린데. 아이고, 구대기 걸렸어요. 예, 구대기 유선 게이밍 키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 게이밍 키보드 구대기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예, 그, 테무용이고요, 테무용. 아니야, 그냥 영상으로 보자. 테무고요. 보여드릴게요. 예. 그거 좋다. 요런 거 여러분들 집에서 비빔면 같은 거 드실 때도 면 빨 때 좋겠어요. 여기다가 넣고 해가지고. 그 옆에 나온 게 손잡이가 아니라 싱크대에 걸칠 수 있게 나온 건 제품입니다. 아, 싱크대도 있고 손잡이. 형님 소리예요. 근데 조금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랄프야? 아, 키보드 실물을 보셔야지. 예. 아니, 이게, 그래도 이득 아닙니까? 아, 여기 있네요. 예. 아, 키보드 좀, 그래요. 요거네요, 요거? 지금 3만 1000원이네요. 아, 그래요. 4분. 예쁘네요. 저렴입니다. 아, 여기 저렴이. 세아는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13,000원이에요. 13,000원? 네. 확실히 저렴하네. 그러니까 다이소 제품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네. 굉장히 저렴한 다이소 제품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LED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받아가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유선 게이밍 그 키보드 네. 구대기는 세아가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다음에 형집 와서 가져가. 세아는 제가 아는 그 지인이라서. 자, 다음 분이 바로 푸르연보성님이에요. 푸르연보성님 한번 굴려볼게요. 푸르연보성님 어떤 상금을 받아가실지 갑니다. Stop it. 푸르연보성님 과연 오 10만원으로 가는데요. 3만원으로 가나요? 이야, 문상 3만원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개이득이죠. 예, 푸리언보성님, 문상 3만원, 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쪽지로 보내드릴게요. 거기
풀어주세요. 쪽지 거부 풀어주셔야 돼요. 쪽지 거부 안 풀고 뭐 안 좋네 어쩌네 이러면은 뭐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이 바로 행운이입니다. 제 방송 굉장히 오래 본 팬인데 아, 이 친구 좀 좋은 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행운이입니다. 자 가볼게요. 쓰던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새 겁니다. 새 거. 과연 행운입니다 님은 10만원으로 가나요? 아! 문상 5만원. 아이고 문상 5만원 너무 아깝다. 문상 5만원 잘 쓰시고요. 행운입니다 님. 자 그러면 이제 문상 자 문상 5천원. 예, 5만원이 아니라 5천원이죠. 자 문상 5천원 이러면 세아가 개이득이죠. 예. 자 다음 이제 4등 강남 247님입니다. 강남 247님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확률로 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 뭐가 일단 문상이 뽑혀버리면 또 그것도 다른 거라서 순번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 저는 돌려볼게요. 방금 5천원 방금 5천원 내가 지운 거야. 지우니까 10만원으로 가버린 거고. 예, 주작하면 안 되겠죠. 갑니다. 아니야, 5천원이었어. 잠깐만. 5만원 걸렸는데 5만원 안 지우고 5천원 지우셨는데. 아, 그래? 5만원이었어?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하면 되죠. 5천원으로 바꿀게요, 이거 이름. 예, 이건 지금 돌리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만원이 5천원 헷갈렸음. 야, 그러면 그 개이득이네. 개이득이야. 문상 5천원으로 바꿀게요, 제가 이거. 뭘 지독해요, 여러분. 그런 말 아이, 뭘 지독해. 이거 그래도 다 주려고 순번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데. 갑니다. 자, 문상 5만원 받아가신 거고요. 자, 문상이 벌써 두 개나 빠져나갔어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운이. 자, 다음은 강남 247님입니다. 코웃. 예, 강남 247님. 네 번째로 웃겨주신 분. 갑니다. 슛! 10만원으로 간다!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와, 5천원! 강남 247이 너무 아까. 아이고! 받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10만원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다 똑같은 확률인데? 예. 좋습니다. 자 일단 문상 5천 지웠고요. 야 이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네. 자 일단은 강남 247님 가장 그 적은 그 그거였죠. 제일 적죠. 핫크리스피 버거 세트가 더 비싸니까요. 그렇죠. 예. 자 다음 분 이제 9만 5천원 이렇네. 카라칼 품바님 갑니다. 카라칼 품바님 다섯 번째 웃겨주신 분 시작합니다. 야 이거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왜 잘하면 정말. 예. 갑니다. 스톱. 스톱. 문상 10만 원 간다. 간다. 아! 롯데리아 크리스피 버거. 아니. 아. 카라칼 품바 님, 롯데리아 크리스피 버거입니다. 뭐 예. 자, 다음은 카카오님입니다. 카카오님. 네. 핫크리스피 버거 지울게요. 지우면. 야 진짜 이건 안 나오기가 힘들다. 그죠? 예. 네, 문성 10만원. 게이밍 조이스틱 5만원. 구대기 조이스틱 하나. 무선 게이밍 키보드 3만원짜리. 그리고 황홀 기프티콘이 있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만 원짜리 구대기 게이밍 조이스틱 걸리면은 뭐 철권 같은 것도 안 하면은 진짜 의미 없죠. 예. 갑니다. 렛츠고. 카카오 님의 운명은 하면 코트 형이 운이 지네네들에만 사라진다. 무선 게이밍 키보드 3만원짜리인데요. 요것도 태무산이고요. 예, 무선 게이밍 키보드. 자.
네? 키보드 좀 마음에 드는데? 요거 얼마짜리 제품이죠? LED 들어오네요? 지금 31,000원이네요. 아, 그래요? 어, 이뻐, 이쁘네요? 오, LED 들어오네요. 보이죠? 예. 네. 가격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듀얼 모드도 되고, G타입에다가, 블루투스랑 전용 리시버를 꽂아서 쓸 수도 있고. 무선이군요? 자, 좋습니다. 자, 무선 게이밍 키보드. 지금 굉장히 채팅창에서 사악한 분이 한 분 보이는데, 아무도 문상 10만원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배가 덜 아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 계세요. 예, 정말 그렇게 될까요? 10만원. 자, 진짜 마지막. 예, 우리 다람 쥐방울님이에요. 다람쥐방울님, 이거 10만원 딸먹여, 예, 정말 떠먹여 드리는 거예요. 예, 다람쥐방울님, 갑니다. 갑니다. 후! 과연 문상 10만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은 아! 게이밍 조이스틱 만원짜리, 새 아까보다 못한, 예, 만원짜리. 아이고야, 이거 저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예, 조이스틱 제가 두 개 받았었어요. 테무산 조이스틱을. 예. 근데 하나는 구대기고 하나는 좀 괜찮아요. 구대기 예, 하나는 5만 5천 원짜리 요거. 요거 무게감 있고 괜찮더라고요. 예, 요건 무게감 있고 괜찮아 보이고요. 예. 예. 가격대 있네. 근데 세무형 쌍꺼풀 형벌이 테로가 말인가요? 진짜네요. 소리예요. 일단은 조이스틱. 자, 요게 2만 2천 원짜리입니다. 2만 2천 원짜리. 아니, 그래도 2만 2천 원짜리 만 원짜리가 아니었네. 2만 2천 원짜리. 예. 가볍네요. 천천히 야무지게 했네. 네, 요거 뽁뽁이 그냥 내놓고 고정시키고가 뿅. 무려 여러분, 무려 뿅뿅이가 달려 있는, 무려 뿅뿅이가 달려 있어요. 밑에 바닥에 고정하기 좋으라고. 혹시 책상이 유리 책상인가요? 유리로 이렇게 돼 있으시면은 뿅뿅이 되게 잘 붙고 좋아요. 예, 네, 진짜로. 예. 네. 가벼운 대신에 밑에 요거 뽁뽁이 내놓고 고정시키고 해라. 바닥 눌리네 이제. 네, 처음이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30만원어치 탱우 깡. 네, 자, 이렇게 해서 태무 짬처리도 하고 또 상금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제가 완벽한, 근데 좀 태무에서 저런 것들 해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태무에서 이거저거 막 이렇게 랜덤박스처럼 해가지고 몇 개 구매해가지고 시청자 드리는 용도로 내가 태무에서 몇 개 구매를 할게요. 뭐 게이밍 키보드 같은 거, 신박한 아이템들 내가 다 구매해가지고 그걸 좀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예. 아, 착불이 아니라 제가 저기, 그거는 제가 하는 거죠. 선불이죠, 선불. 예. 착불은 에바야. 착불은 아니고, 그래도 상금이니까. 예. 현물 당첨되신 분은 쪽지로 이름? 아, 현물 당첨되신 분들은 쪽지로, 저한테 쪽지로 이름이랑 이름, 번호, 주소. 번호, 주소 3개 보내주세요. 받기 싫으시면은 안 적어주셔도 돼요. 예. 다음 주 안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연락 안 주시면 다음 주에 이걸 또 짬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안에 꼭 보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악성 재고 느낌으로 드릴게요. 악성 재고 느낌으로. 예. 야, 태무 걸로 주니까 좋네, 이거. 다음 주는 뭐 이런 거 하나 드리는 거 좋겠다, 여러분들. 집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예, 요거 다음 주에 하나 걸어 드릴게요. 요걸로. 예. 태무산. 태무산이고, 요거 이제 집에 그 저 엑스박스 패드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이런 게 딱 걸어놓게 되게 좋거든요. 예, 남자는 역시 핑크죠. 예, 이런 거 이런 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 새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새 겁니다. 그냥 저거는 영상 찍기 위해서 개봉만 하고 그대로 넣어놓은 거고, 저는 뭐 철권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악성 재고인데, 뭐 이거 그냥 당근에다가 뭐 5천원 만원씩 받고 파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드리는 게 낫잖아. 예. 의미도 있고 방송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고, 상금다운 상금은 확실히 문상 같은 거 10만원 이런 거 걸어놓고 하는 거니까, 이거 뭐 악성 재고 떨이 처리하는 그런 뭐 사기꾼처럼 여러분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죠? 이거 자, 코트를 웃겨라, 영도로 웃겨라. 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매 주마다 할게요. 그냥 할 거 없어갖고 이거나 해볼까 이거 좀 했는데 되게 반응이 괜찮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도 컨텐츠 성공적이었고 오늘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주는 제가 꼭 이거 의자 드릴게요. 네. 담배 한 대 피고 그러고 2시네. 다음 컨텐츠. 아, 그리고 제가 그 날씨가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갖고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바이크 여행 방송을 좀 해볼까 해가지고 저 오늘 조금 일찍 종료하고 이따가 몇 시간 뒤에 이제 그러고 바이크 여행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한번 다녀와 보는 걸로 해가지고 좀, 예, 이거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오늘 비 안 와. 비 오는 줄 알았거든 나도. 근데 비가 안 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비 온다 그랬는데 어저께 이제 올려고 하는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예, 다 그쳤습니다. 예. 오슈 조금 더 해드리고 그러고 이따가 좀 일찍 종료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이크 방송, 예, 몇 시간 뒤에 켜질 거예요.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오른쪽 사진에 있는 기둥은 그 여행 영상 좀 있으면 이제 업로드 될 거예요. 미리 보기로 왔는데 아직 수정이 좀 덜 됐어. 예. 바나일 맞아, 바나일. 아, 이따 뭔 바이크 탈 거냐고. 뭐 저기 그냥 GT 탈게요. 저번에 그 KTM 탔던 거 그거 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BMW는 그 충전 단자 하나를 저 C타입으로 해야 돼가지고 좀 개조를 해야 돼요. 예. 튜닝을 좀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방송 폰도 충전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노노노노노노. 오슈 바로 이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 담배 한 대 피고. 다음 주 진짜 참여 많이 하시겠다, 여러분들. 맞죠? 생전 해보지도 않던 별풍선 충전을 해가지고 뭘로 이 새끼를 웃겨갖고 상금을 내가 받아갈까? 예? 근데 다음 주는 내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진짜 안 웃을 거예요. 예. 찐으로 안 웃고 해가지고. 뒤졌다. 일주일 동안 쇼츠만 본다. 쇼츠 파세요. 예, 쇼츠 연구하는 거 괜찮습니다. 웃음코드 제가 약한 거는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약한 건 그냥 이거? 빵상 아줌마. 이게 나 이게 웃기던데. 선생님 뭐 했어, 선생님? 흑이.
개인 운동하는 흑인. 그럴 줄 알았어. 알았어. 이런 것들 웃기더라고. 이것도 웃겼어. 연우님, 제가 밥 다 해놨어요. 빨리 와서 드세요. 연우님, 아우 나오시네. 아우 연우님, 제가 밥 다 해놨어요. 빨리 하려고 했어. 예? 예? 제가요. 죄송해요. 너무 모를까? 어떡해. 야, 남의 가발이야.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야, 근데 네가 한다는 말은 12시까지 못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그냥 해놨어. 어찌되게 무슨 술을 많이 드셔서 제가 이렇게 풍남을 그래서 그래서 존나게 따분이면서요. 존나 힘들었어요. 내가 아까 막 올 때요. 나이 뜨거워가지고 따가졌어요. 이런 게 웃겨 나는. 존나게 땀 흘리면서요. 존나게 잘했어요. 존나게 힘들었어요. 약간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거. 처음부터 그러면은 크게 될 녀석이다 이건 아니야. 아 절대로요.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너 축구 처음 시작할 때 난 너하고 축구만 봤어. 지금도 네가 얼마를 벌고 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도 너하고 축구밖에 안 보여라고 얘기해. 아니, 용돈 안 줘요 아들이? 아니 제가 벌었을 때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이고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지. 어디 숟가락을 왜 얹어? 숟가락 얹으면 안 돼. 그 아빠라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 잘 됐을 때 숟가락 얹으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맞네요. 아니, 아버님 왜 이렇게 말씀도 재밌게 하세요? 숟가락을 왜 얹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럼요. 예. 주도적인 내 삶을 살아야지. 네. 왜 자식 새끼한테 눈치 보면서 내 소중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저 뭐야 박세리님 또 아버지랑 뭔 일이 있고 이런 것들 보고 하면은 참 참된 부모야, 그죠? 예. 자 이제 오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슈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게임 방송도 좀 오늘 할 거 없을까봐 제가 좀 몇 개를 준비를 조금은 했는데 그것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이건 오늘 게임 방송 한 건 좀 오늘은 좀 아닌 것 같고 예. 일단 게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요것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 이게 두 명이서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있어가지고 둘이서 음성으로 하면서 랄프랑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재밌겠죠? 둘이서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좀 병크를 누가 일으키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으로 하면서, 예. 전우조 게임. 요 게임 있고요. 앙빅2가 나왔더라고요. 앙빅2. 예. 제가 앙빅으로 꽤나 유튜브 방송할 때 재밌게 좀 했었어가지고 앙빅. 예. 앙빅 근데 좀 나온 지 오래돼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공포게임입니다. 공포게임인데 최근에 뭐 수탁님도 하신 것 같고 뭐 약간 고퀄 게임이에요. 요것도 한번 방송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해서 내용이 뭐냐면
해양 석유 시추 노동자가 주인공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뭐 주변은 위험천만하고 어둡고 북해 바닷물은 얼음장까지 차갑습니다. 통신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건데 공포적인 그런 요소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예. 이 게임 괜찮은 게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내가 게임 방송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벅샷 룰렛은 저번에 방송에서 했던 거라서, 근데 이게 좀 있으면 뭐 멀티가 나온대. 벅샷 룰렛 말고 또 그게 있어. 그 음성으로 하는 공포 게임. 그거 좀 링크를 좀 주라. 벅샷 룰렛 같은 경우는 그치, 내가 그 페이팔로 게임 만든 사람한테 돈 보내고 그러고 나서 다운받았지. 그 당시에는 스팀에 출시 안 됐을 때라서. 근데 한참 지나니까 유행이 되더라고. 바이수라는 공포 게임. Oh damn. I fell asleep again. It's almost 10 p.m. 이런 공포 게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지선다 게임. 양쪽에 갈래로 뭔가 A랑 B 중에 골라가지고 내 운명을 정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것도 공포 게임이더라고요. 되게 단순한데. 어떻게 알아? 가볼까? 갑자기 좀. 얘 도망가는 거 보니까 얘인가? 쟤는 뭐야? 쟤한테도 가보자. 얘도 도망가는데? 뭐야? 동물 사람 수? 일단 동물 한 마리. 처음에 시작되면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은 아니요, 오른쪽은 예. 게임을 해보겠다는데 아니요 하긴 좀 그런데. 옆에 무슨 기사가 있고. 여기는 갈림길 골라서 하는 게임이라서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인 이런 공포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좀 해드릴까 뭐 오슈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오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저 여행방송 할 때는 여행방송 했던 거는 죄다 노래 틀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저작권이 많이 걸려서 풀영상 먹을 게 없어요. 예,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저 풀영상 올릴 만한 또 이제 저기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여행방송 갔다 오고 그러고 하루 이틀 정도 쉬고 그러고 나서 또 방송 계속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오셔 가겠습니다.